저녁 준비는 정호 씨가 하기로 했는데요. 소뚜껑 삼겹살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김옥원 한의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라고 하네요. 야, 소뚜껑 위에 잘 있네요. 삼겹살에 버섯이 빠질 수 있나요? 만찬에도 송이가 등장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살짝 구워보기로 했는데요. 참기름에 찍어 먹고 소뚜껑에 구워 먹고 오늘 하루 송이는 실컷 먹는군요. 여기에 직접 재배한 도라지와 잔대, 마늘까지 올려놓으니 이 정도면 메뉴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치는 진짜 우리 김치는 막 좋은 김입니다. 저요, 이거 내가 싸주는 이거 잡사요. 이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송이는 고맙습니다. 무공해 지역에서만 사는 반딧불이가 정호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있는 힘껏 불빛을 깜빡이는 반딧불이의 소박하고도 특별한 아름다움은 정호 씨 부부와 닮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예. 우리 스승님하고 사신 지 몇 년 됐는데? 23년 됐습니다. 23년이면은, 예. 그러면 몇 살 때 시집 오신 거예요? 26이요. 아, 꽃다운 나이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중매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닙니다. 연애입니다. 연애하셨어? 예. 연애했다고요? 예. 어떻게 만나셨는데? 아, 동생들이 사고를 내가지고, 대운에 있어가지고, 그래. 다쳐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병문안 왔는데, 예. 눈이 빵 맞았다고요. 어째 그런 일이 있노? 아니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요? 제가 먼저 말 걸었는데 이런 일이 있나? 어? 아니 이렇게 순박한 사람이 어떻게 무슨 말을 걸었는데요? 아, 제가 먼저 좋아해. 아니 예, 뭐가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뭐가 어떻게 반했습니까? 아, 저 남자 같으면 괜찮겠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황석산 들어오기 전에 있잖아요. 예. 아버님이 힘들게 한 게 뭐 있어요? 마음 아프게 한 거야. 땅떨고도 하고. 예. 또 뭐. 땅떨고가 뭔데요? 하토예요. 아, 화토를 그래 하세요? 예. 어. 또 하고, 화토도 하고. 이렇게. 어떤 거? 아, 술도 먹고 좀 그렇고, 뭐, 그랬어요. 뭐 다친 적도 있고 그래요? 예, 다친 적도, 예, 다친 적이 있습니다. 다리에서 늘쪄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술 먹고 다리에서 늘쪘다고? 예. 3m 되는 데서 다리에서 늘쪄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을 쓰겠습니까?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술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붙잡고 잠을 안 재워요? 네? 예, 좀 말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래요.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정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엄마 정이 부족해서 그런가. 조금 그런 점이 좀. 예, 아, 그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뭐야? 그렇다고 봐야지. 와, 왜요? 야, 그 당시에 우리 집 가정의 환경이 아주 좀 어려웠었습니다. 큰 애님 군대 들어가 있고, 누나는 한 동네에서 연애해가지고 애미이고, 둘째 시는 장사바람이 나가지고, 도시락 하는 돈은 너무 집 돈 있으면 돈 다 내주도록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동생을 낳고, 그런 환경에서 동생을 제가 업어서 키워야겠어요. 그런 나이에는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기 전에도 나는 뭐 동생을 업어 키워야 되고, 그런 환경을 자르다 보니까, 참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못 받아 놓게, 그것도 결혼하고 난 게 그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좀 사랑이 부족하니까 아내가 어머니처럼 느껴지고, 예.